이재규의 진짜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난무하는 시장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이슈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 진짜 이슈를 다루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난무하는 시장 속에 우리 또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순환매 장세 속에 2분기 진짜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속에서 저 PBR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쏟아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의 컨디션은 괜찮았었는데요. 예전에 이 삼성전자만 오르는 3호장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만 내리는 3내장이다. 네, 이러한 신조어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최근 증시의 분위기 변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연초부터 지수 자체는 꽤 올라왔거든요. 네. 최근에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못 올라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대형주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2024년도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해준 금액이 18조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소외되는 그런 시장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 오랜만에 제약바이오도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주들이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엔진 같은 기업들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시장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업종들이나 모든 섹터가 우상향을 하고 상승을 하기에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거나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다른 업종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것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들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었던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히 드리자면 지금은 매도할 자리보다는 매수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굉장히 부담스럽죠. 시장이 밀리면 또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가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그런 격언처럼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조정 그로 인해서 소외 업종의 상승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주시면서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우선 어제 저 PBR 관련 기업들 좀 조정을 받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점점 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거라 보면 될까요? 네, 저 PBR 관련주는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발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야 모두 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 2022년도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좀 미비했어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상법이라든지 개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PBR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달 올해 원래는 기업의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 좀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월달로 앞당기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저평가 관련 저 PBR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업 자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순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 뭐 1년, 2년 계속해서 우리 포트에는 한두 종목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받쳐주는 저 PBR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것은 네. 가장 먼저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아요. 네.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저 PBR 일단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꾸준히 실적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밀리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2023년과 2022년에 굉장히 많은 판매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전후로 돌아가 본다면 환율이 거의 1,200원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과 재작년에 1,300원대로 환율이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가 더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환율 상승에 대한 뭐 익스포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도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 PBR 쪽에 대한 모멘텀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우리가 완성차 기업들인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과거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완성차보다 부품주들이 두 배씩, 세 배씩 변동성이 더 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현대와 기아가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에 있는 벤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자동차 업종으로 우리가 엮어가지고 앞으로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자동차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동차는 또 게다가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이 하이브리드카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일본의 도요타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이브리드카가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모멘 텀까지도 자동차 쪽에는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기업들 가운데 자동차 그 가운데서도 부품주들 눈여겨 볼만하다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 오늘 자동차 업종도 좋긴 하지만 보험이랑 은행 어제여서 오늘도 괜찮거든요.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쳐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은행 참 수익 좋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민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어제부터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긍정적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저 PBR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일부터 계속해서 관련되어 있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잠시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 관련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보유해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한번 다시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잘못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연기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고금리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뉘앙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실적 발표 전후로는 저는 좀 덜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실적이 발표됐을 때 단기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관련 기업들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4.20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전주들 정부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정책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속에 하락을 했었는데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흐름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원전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주 역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뭐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연속성을 보인 적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큰 흐름에서 본다면 2024년도에는 그래도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력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 쪽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전에 대한 가동을 중단했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도 재가동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비단 뭐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원전을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조 원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3파전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 쪽에서 떨어져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큰 업종이 무리를 지어서 강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자금이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좀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게 원전 쪽이 있어야지만 신재생에너지들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풍력이랑 태양광을 많이 떠올리는데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는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의 수급 자체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원전은 추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저는 일단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는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한전기술이라는 네. 기업도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제어와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살짝 다른 기업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원전 산업 자체의 성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와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했었던 국책과제로서 기술을 개발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원전 해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전 시장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지어져 있는 노후화된 원전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기술 개발과 국책과제를 진행했었던 것은 우진엔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전 해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원전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들에 대한 해체 시장에 대해서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원전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추후에 열리게 되는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진혜택 같은 경우를 저는 원전 쪽에선 가장 뭐 주가의 흐름상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우진혜택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금 더 빠르게 2차 전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제 2차 전지 좋았는데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에 유입된 거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어제 반등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세가 굉장히 좋았고,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업황이라든지 시장 상황, 이 업황의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선 반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4월 중순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중순쯤에 잡혔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업황에 대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좀 보유를 해보자. 다만 4월 중순에 저점대를 이탈한다라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2024년도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게다가 네. LNF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주가의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좀 오랜만에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이슈 모멘텀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연기된다, 순연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을 이끌어왔었던 일부 종목들의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 생물보안법이라고 해서 몇몇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따른 반사익을 받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오랜만에 시장 소외됐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그 기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 진짜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